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이 시간 미리 예고를 네. 해드렸거든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 스펙과 관련한 종목들을 네. 오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스펙 관련주들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부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3기 오토모티브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됐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회사 스펙이라는 걸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해서 이 증권사들이 각 M&A 전문가, 막 각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만드는 페이퍼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상장된 유망한 회사들을 여러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이 회사를 상장을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재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있으면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좀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이런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된 기업과 상장이 될 기업을 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두 개의 상장된 기업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이러한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물론 좀 저평가된 종목을 네. 준비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예.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상장이 된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1996년에 설립이 돼서 2012년도 교보 KTB 스펙과 지금 합병이 돼서 상장이 된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연료통의 중요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와 그리고 플라스틱 필러넥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 및 중국 그리고 인도 폴란드에 현지 공장이 있고요. 현대 기아차와 GM, 르노 등의 지금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일본 업체 등으로 지금 현재 납품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매년 줄어들어서 올해 약 100%대로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보율이 2000%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자동차 부품 기업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7%대를 가지고 있고 올해는 9%대까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에 특히나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꼽아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세요?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좀 성장 모멘텀 네.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8월까지 꾸준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전고점대 부분에서 약 두 달간의 기간 조정을 주가가 지금 기간 조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을 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1년부터 2013년 내년까지에서 꾸준히 매출액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 그리고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력 제품인 카본 캐니스터가 미국, 유럽, 한국의 증발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런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필러넷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추세로 인해서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2,600억대의 지금 매출액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2,800억대까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중국 공장의 지금 회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또한 올해 뭐 9%에서 10%대까지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순이익이 올해 한 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PER 6.1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평균, 이 자동차 부품주 평균 PER을 보게 되면 9배 수준, 8배에서 9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네네. PER 한 말씀하신 것처럼 1배대 정도. 네, 그러니까 네, 8배, 9배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보여줄 거예요?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서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두 번째 기업은 스펙에 편입될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지금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하나그린 스펙이라는 예. 이런 스펙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해보셨던 게임일 것 같습니다. 애니팡이라는 게임 기억나시죠? 이 게임을 만드는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11월 5일 날 이름이 변경돼서 재상장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으로 주식이 주가가 지금 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썬데이 토즈는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작년 7월에 애니팡이라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낸 기업인데 애니팡은 출시한 지 1년이 된 지금에도 데일리 유저가 지금 300만 명씩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5위권 매출 순위도 보더라도 게임 순위에서 매출 5위권 그리고 카카오 게임 순위에서 4위권을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계속 잘 나가는 이런 게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 이외의 게임을 보시게 되는 출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한 애니팡 4000성 시즌2 같은 경우도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아쿠아스토리 그리고 애니팡2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올 신작 게임들도 좀 기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유망한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그린스펙과 합병이 될 썬데이 토즈 애니팡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네네. 애니팡이라고 하자면은 모바일 게임의 돌풍에 어떻게 보면 원조라는 단어가 어울린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원조격이다라고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의 매력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매력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꼽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상장이 되게 된다면 약 1340억 원 정도, 40억 원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순이익 약 14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PR로 따져본다면 9.5배 수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주 평균 PR의 19배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해서 약간 좀 거래하기 두렵다 뭐 이런 걱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할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1월 5일부터는 이름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뭐 할인받는 요인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큰 할인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에선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타겟 PR 13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40%에서 50% 정도의 주가 상승까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월별 실적이 현재 9월 매출을 보게 되면 최고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애니팡에 대한 이런 애니팡이 좀 이런 인기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꾸준히 지금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천성 시즌2도 매출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출 자체가 사상 최고 매출, 월별 매출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토즈가 이번 달부터 신규 게임이 하나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쿠아 스토리라는 게임입니다.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게임을 했었던 이런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 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어항을 꾸미는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전에 1위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불어일으킬 것이라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11월, 12월, 월말까지 해서 애니팡2가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신작 기대감 또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봐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5일에 이 하나 그린 스펙이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을 다시 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하나 그린 스펙을 사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전에 좀 사야지 이런 예. 할인 요인들을 좀 해소, 할인 요인에 있어서 이렇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이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펙과 네네. 관련된 두 가지 종목들 우리가 알아봤는데 두 종목의 또 관전 포인트,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두 종목 다 좀 예.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규제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경량화 수혜까지 받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지금 꾸준히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PR로 보더라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또 오늘 하나그린 스펙과 합병될 이 썬데이 토즈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게임즈 중에서 모바일 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신규 게임들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아쿠아 스토리와 애니팡 2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매력 포인트 지금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펙으로 인해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상장이 될 기업이고 된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타 검증 안 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보다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스펙 관련주 코리아 FT 그리고 하나 그린 스펙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강영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